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2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31일 개회식을 갖고 오는 11월 5일까지 6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신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및 녹지지역 내 자연치락지구 결정 의견 청취 의견 등두 개의 조례안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의견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특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서 주민 본의 행정 시행 여부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게 됩니다. 용인시가 지난 17일 대대적인 행정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단행은 관주도에서 민 위주로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정비해 작고 생산적인 지방 행정의 구현과 자치 경영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의 부서를 새롭게 조정하여 행정지원국과 시민생활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등총 4개국으로 나누고 감사 담당 관실을 부시장 직속 기관으로 두어 감사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또 기존 민방위 재난관리과와 총수과, 상수도 사업소가 폐지되고 세무이과와 사회진흥과, 상하수도과가 신설되는 한편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축산과로 통합했습니다. 부서의 명칭도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과, 녹지과는 공원녹지과, 주택과는 건축과,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등 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명칭으로 변경하여 일반 시민도 각 부서의 업무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바쳐 일해온 공직자들의 명예퇴임식이 지난 20일 시청 대회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임한 김학영 전 총무국장과 송재섭 전 보건소장 등 6명은 30여 년의 장기간 동안 공직이라는 외길을 충실히 걸어왔으며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다 이날 명예로운 퇴임을 맞게 됐습니다. 예강환 부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땀 흘려 일해온 퇴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직을 떠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더라도 끊임없이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53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 21일 용인경찰서에서 예강환 부시장, 황신철 부의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장과 관계 경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유태열 경찰서장은 김대중 대통령 치사 대독을 통해 제2의 건국을 위해서는 우리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경찰은 우리 사회의 불법과 부조리, 부정부패를 철저히 척결함으로써 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생 치안과 사회 안정 확보에 공이 큰 용인경찰서 수사과 이준규 경장 외 43명의 경찰관이 표창장을 수여하고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구성면 홍재구 행정자문위원장 등 26명의 민간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용인시 새마을회관이 지난 23일 상가동에서 강문규 새마을중앙회장을 비롯 각급 기관 단체장과 협의회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용인시 지회는 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을 해왔으나 금번 새마을 회관의 준공을 계기로 지방화 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봉사단체로서의 역량을 배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와 싸우다 희생된 호국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지난 29일 양지면 대대리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 신경희 지부장을 비롯한 각급 단체장과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위령제에는 반공 희생자들의 영령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북한의 적화통일 망상과 도발책동을 규탄하여 국민적 안보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경희 지부장은 추념사를 통해 반공 희생자들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지킨 자유이념 체제를 간직해 우리 후손들에게 번영된 통일 조국을 물려주는 길만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 체육을 보급하기 위한 체육대회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용인중학교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350여 명이 출전해 제8회 용인시 체육회장기 태권도 대회를 가져 열띤 경기를 펼쳤으며 그 결과 용마초등학교 김은열 학생 등 120명의 학생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지난 27일 공설운동장에서는 농협중앙회 용인시 지부 주관으로 농협연합 게이트볼 대회가 열려 100여 명의 노인들이 참여해 큰 호응을 이룬 가운데 장수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친목과 우위를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요즘 농가에서는 벼베기 작업이 마무리 단계지만 지난 수해로 인해 많은 벼가 쓰러져 어느 해보다 벼베기 작업에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노약자 등 일손 부족 농가에 대해 인력을 지원해 벼농사는 물론 밭작물과 과수, 원예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오는 11월 말까지 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촌 일손 돕기에는 공무원과 학생, 군인, 각 기관 및 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해 벼베기 작업은 99.9%의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이 다른 시군과 달리 각 농가에서는 콤바인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콤바인을 사용해 작업 능률을 더욱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1일에는 무연고 칠순 및 독거노인 위안잔치가 있었습니다. 용인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올해로 칠순을 맞는 기흥읍 상갈리 임채옥 할머니를 비롯 6명의 할머니와 홀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 등 160여 명의 노인들을 위한 위안잔치가 벌어져 그동안의 외로움을 덜어버리고 신명나는 춤 한마당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예충용인지부는 문화의 달을 맞아 풍성한 예술 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문예회관에서는 용인시 학생음악 발표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려 앞으로 용인 지역 음악예술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한편 98사진 영상의 해를 맞아 용인사진연합회는 25일부터 31일까지 용인문화원에서 창립전을 열어 그동안 열정을 가지고 준비해온 창작사진 31점을 전시해 시민들을 사진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30일에도 문예회관에서 극단용인의 박남춘 씨 기획, 한호원식 씨 연출로 칠수와 만수라는 작품을 공연해 이웃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11월 3일과 5일에는 용인대학교 국악과 타악단 및 관현악단의 출연으로 시민을 위한 국악연주회가 문예회관에서 펼쳐집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행락 질서가 무분별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자기 쓰레기는 다시 되가져오는 등 작은 질서 지키기부터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